매일 아침 떠들썩한 파시가 열리는 베트남의 명물 무인의 피싱 빌리지. 수많은 어선들의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 피싱 빌리지는 무인의 해변에만 열 곳이나 되는데요. 1년 내내 인심 좋은 바다와 어부들의 활기 넘치는 삶이 어우러진 피싱 빌리지. 대대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은 무인의 어부들의 생활 터전이자 베트남의 전통 배인 까이퉁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 무인의 피싱 빌리지로 떠나봅니다. 베트남 남부에 자리한 해안 도시,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간직한 무인에는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이 무인회를 더욱 유명하게 만드는 건 피싱 빌리지라 불리는 떠들썩한 파시. 베트남 어촌의 진짜 모습은 피싱 빌리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제 막 해가 뜨기 시작한 오전 6시. 무인의 해변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바로 아침에 잠깐 열렸다가 번개처럼 사라진다는 특별한 어시장 때문이죠. 이제 하나둘 배가 들어올 준비를 하면 조용하던 무인의 해변은 순식간에 분주한 어시장으로 변합니다. 이때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물건을 이고 지고 나르는 짐꾼들. 베트남 말로 퉁이라 불리는 바구니로 얼음이나 생선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죠.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은 짐꾼들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시장 주변에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아낙들 역시 손님 맞이로 분주한데요. 든든하게 속을 채워줄 반찬거리며 입맛 살려줄 간식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드디어 정박된 배에서 물건을 내리기 시작하자 피싱 빌리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은 일사불란하게 생선을 실어 나르고 인근 상인들은 좋은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해지는데요. 바다에서 막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처음으로 거래되는 순간이죠. 수심이 낮아 큰 배가 닿을 수 없는 무인회에선
바구니처럼 생긴 전통 배, 이 까이퉁으로 생선을 운반합니다. 선원들이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면 까이퉁으로 물건을 옮겨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무인에는 베트남에서도 알아주는 수산물 천국답게 양도 양이지만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구입하려는 손님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상인들의 흥정에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는 피싱 빌리지. 오늘은 제철을 맞은 꽃게를 사이에 두고 한바탕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무인의 해변에선 이처럼 밀고 당기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럴싸한 업한장 건물 하나 없고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도 없지만 해산물이 끊임없이 사고 팔리는 무인의 피싱 빌리지. 싱싱함은 물론 가격도 일반 어시장보다 저렴합니다. 근데 시장 한편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큰 소리까지 오가는데요. 흥정에는 때론 기싸움도 필요한 법. 이런 일은 매일 벌어지는 무인의 어시장의 일상적인 풍경이라네요. 바다 사람들의 생생한 삶이 펼쳐지는 무인의 피싱 빌리지. 해변에서 그날 잡은 해산물을 즉석으로 사고 파는 현장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요. 외지인들 역시 삶의 활기가 느껴지는 피싱 빌리지의 풍경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무인해라는 지명은 원래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반도라는 뜻인데요. 예부터 어부들이 위험한 길과 태풍을 피해 배를 몰고 온 곳이 바로 무인해였습니다. 어느새 무인해에 형성된 피싱 빌리지만 약 10군데 정도. 여전히 10여 킬로미터가 넘는 긴 해변엔 어부와 상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피싱 빌리지에서 거래된 해산물들은 곧바로 도매 상인들에게 넘겨져 인근의 식당이나 내륙의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베트남에서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생선이다 보니 무인의 어느 시장을 가도 생선이 가장 넓은 좌판을 차지하는데요. 좋은 물건을 찾아온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시장은 늘 북새통을 이룹니다.
사실 무인의 앞바다에서 철마다 다양한 수산물을 만나게 해주는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이 없는 까이퉁인데요. 바구니 모양의 이 독특한 배는 까이뭄, 퉁버이, 투앤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무인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고기잡이 배입니다. 요즘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배가 넘쳐나지만 사실 까이퉁의 원조는 대나무로 만든 거라고 하네요. nói đúng ra cái truyền thống hồi xưa thì hồi xưa thì mình dùng bằng cái thúng nang, mình đặt người ta làm bằng cái thúng, người ta đưa cái thúng nang, giờ mình về mình mới đánh phân bò, giờ mình mới chét dầu giấy, thì nó hình thành cái thúng, rồi mình bỏ xuống mình đi là mình chèo. Còn bây giờ nó hiện đại là ta làm là tất nhiên là bằng cái chất cái gì carbonic đó, carbonic là người ta chét bằng cái đó. Thành cái thúng bên đây là nó lại hiện đại hơn cái thúng hồi xưa. 오랜 세월 무인의 어부들과 함께 해온 까이퉁. 고기잡이를 어부로 삼는 바다 사람이라면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인해에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물이죠. 그런데 까이퉁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올해로 20여 년째 까이퉁을 만들고 있는 무인의 라따우 마을의 푹 씨를 만났습니다. 이 마을에선 유일하게 전통 까이퉁을 만들고 있는 분인데요. 워낙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일이라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làng này là hồi xưa ở ngoài Quảng Bình á. Dạ. Bắt đầu mới truyền lại, bắt đầu mới đi vô Nam làm. Dạ. Chứ đâu có phải ở trong Nam này là có cái nghề này đâu. Nhưng mà hồi đó là nhiều, rất là nhiều người làm. Nhưng mà bây giờ còn rất là ít người. Lý do sao nó giảm cái lượng? Cái nghề này nó ít tiền là một, cái thứ hai nữa là nó khó lắm. Yeah. 보통 지름 2.7m의 까이퉁을 만드는 데 필요한 대나무는 약 40여 개. 대나무를 칼로 쪼개서 얇게 만들어 준 다음 대나무 살을 일일이 손으로 엮어 줍니다. 대나무로 짠 몸통은 배가 물에 잘 뜰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가며 틀을 잡아주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전통 방식 그대로. 푹 씨는 일주일에 한 척, 1년에 총 40여 척 정도의 까이퉁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은 là một tuần lễ nó mới xong một cái thúng trắng. Mình làm xong mình bán cho mấy người đi câu thúng đi biển, đi câu mực. Cái thuyền vậy anh bán khoảng bao nhiêu tiền anh? 4.5 triệu.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까이퉁의 비밀 병기, 소똥과 라이 기름을 발라 대나무 살 사이사이에 빈틈을 메워주는데요. 이렇게 2-3일간 바짝 말려주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까이퉁은 맑은 날엔 2km 해상까지 거뜬히 나갈 수 있다는데요. 까이퉁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려면 뭐니 뭐니 해도 노젓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죠. 이제 chèo váy chưa thì chèo bằng tay rồi bây giờ mình học với chèo váy á. Mình váy nó đi nhanh hơn mà nó khỏe hơn là mình đi chèo bình thường. Cái hồi đó thì mình chèo bằng tay quẹt qua quẹt lại nữa. Giờ mình cầm cái váy á, váy nó dễ hơn. 파도가 높을 땐 오히려 큰 배보다 더 쓸모가 있다는 카이퉁. 그저 동그란 바구니 모양에 노 하나 달려있을 뿐인데 고기도 잡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까이퉁 어부들의 고기잡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다에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까이총을 세우고 그물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다음 날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들이 이날 까이퉁 어부들의 하루 수확이죠. 주로 먼 바다에선 큰 배들이 작업을 하고 가까운 바다에선 까이퉁으로 고기를 잡는 무인의 어부들. 무인의 사람들에게 이 까이퉁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지키고픈 전통이자 소박한 생활을 가르쳐준 삶의 수단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대나무로 만든 전통 까이퉁은 세월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어부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전통 까이퉁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플라스틱 배가 대신한다고 하니 아쉬움이 남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선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쓰레기도 늘어나면서 해변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인의 주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변에서 즉석으로 열리는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부지런히 사는 어부들까지 바다 사람들의 생생한 삶이 펼쳐지는 곳 피싱 빌리지엔 무인의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